네, 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국내 대표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 자산운용 김용균 본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차파트너스 합류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4년 정도 됐습니다. 많은 것을 그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4년이나 됐으니까요. 최근에 차파트너스 하면 금호석화와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사주 절반 3년간 분할 소각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차파트너스의 적극적인 좀 행동 개진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회사가 20년 넘게 발행 주식수의 18%에 달하는 대규모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프레젠테이션을 공개하고 회사한테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라고 제안한 이후로 20여 년 만에 소각을 하겠다고 결정한 거기 때문에 좀 저희가 활동한 게 좀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안하신 안건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아쉬웠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저희가 자사주뿐만 아니고 감사위원 사회이사 선임 같은 안건도 같이 제안을 했는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주총에서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동주의라는 게 안건의 통과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 과정에서 회사가 주주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그래도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나름 의미가 있었지 싶습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 그 과정에서 이제 회사를 변화시키는 것, 그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주총을 이제 겪어보셨으니까 행동주의, 어떤 점이 어렵고 또 어떤 점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최근에 좀 행동주의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가장 어려운 거는 회사 경영진의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어떤 제안을 하고 그 과정에서 회사가 그 얘기를 잘 좀 듣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회사는 행동주의가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면 좀 여전히 부정적인 그런 좀 뉘앙스로 받아들이는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회사 쪽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좀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도 드실 것 같은데. 예, 회사가 좀 적극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정부가 밸류업 정책도 발표하고 그런 단순히 주주뿐만 아니고 정부 등등등 이제 미디어 여러 이제 주체들이 회사의 가치를 올려야 된다는 거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희가 미팅을 하거나 만나보는 기업들이 조금 변화하는 모습을 저희는 좀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집중 투표제 이런 거 없으면 좀 여전히 어렵지 않아요?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네. 집중 투표제는 실질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약간 사문화된 법이고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게 3% 룰이라고 저희가 이제 한 명의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할 때 전체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그 상법 규정이 거의 유일하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룰이고 저희가 규정의 근거에서 과거에 사조 오양이라든지 남양유업 같은 회사에 감사위원회 선임을 한 적도 있습니다. 주총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닥쳐서 공고가 되고 알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도 그래서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주총 한 달 6주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 보고서를 공개하고 그다음에 주총 안건 공개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상법상 주총 2주 전까지만 공고를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주총 2주 전에 주총 안건을 공개를 하고요. 네. 이번에 했던 회사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가 주주 활동을 하기에도 굉장히 시간적으로 제약이 좀 많습니다. 금호석화는 그때 이제 결정 있고 나서 주가 흐름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공개한 직후에는 주가가 좀 올랐었고요. 그 이후에 주총에서 저희가 지는 과정에서 약간 보합세 아니면 조금 하락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회사가 발표한 대로 자사주를 소각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공시도 이제 한 대로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흐름을 보면 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단기적인 그러한 체력을 키우는 이슈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네.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슈들을 얘기를 하신 거고 회사 측에서 그렇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힌 내용이니까요. 그렇죠? 그 기업 거버넌스 포럼 소속이시잖아요. 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제가 기업 거버넌스 포럼 처음 만들어진 네. 바로 직후에 합류해서 현재 이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포럼이 각종 현안에 대해 자본시장 현안에 대해서 뭐 논평을 쓰거나 할 때 저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를 여쭤본 게 그 제가 거버넌스 포럼 관계자분이랑 얘기할 때 외국계 펀드에서 굉장히 많이 문의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입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한국 밸류업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본다고 하는데 최근에 첫 가입사가 등장을 했는데 이 부분이 외국계 펀드인데 홍콩계 행동주의 펀드죠. 오아시스. 일본 밸류업 때 굉장히 역할 많이 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예. 몰라서 예, 설명을 예. 좀 부탁드려요. 예, 오아시스 매니지먼트라는 홍콩 이제 펀드인데요. 네. 일본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해온 행동주의 펀드 중에 하나고요. 예. 이제 주로 아시아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현재 한국에 좀 관심을 매우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포럼에도 가입을 이제 첫 번째 외국인 회원으로 가입을 했고요. 굉장히 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는 반증일까요? 일단 한국 증시가 싸다는 거는 전 세계 투자자들 사이에 뭐 다 공통된 그냥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네. 다만 이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개혁이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일본이 잘 해왔고 그리고 한국도 최근에 정부 주도로 이렇게 밸류업도 발표를 하면서 좀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밸류업 2차 가이드라인 발표하고 나서 조금 어느 정도 실망 그런 어떤 실망스러운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정책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국내 증시 밸류업 얘기를 하니까 최근에 중국에서도 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상승세를 좀 보였어요. 우리 시장과 연계해서 우리 시장에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시사점이 있다면요. 예, 그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약간 뭐 하이브리드 형태긴 하지만 그래서 아시아에서 한중일 중에 일본이 과거 10년 동안 잘해왔고 이번에 중국도 이런 그 기업 어떤 가치를 제고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고 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중국이 좀 다른 점은 이번에 보니까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은 보도 자료를 보니까 좀 약간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좀 많이 따를 수 있도록 그런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한 것 같아서 한국도 일단 네. 현재 나온 안은 기업의 자율성을 좀 강조하는 안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약간 이거를 잘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 한해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좀 부여하는 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제 조항이 좀 필요하다. 네. 그 지난주에 심혜섭 변호사 갔다 와서 일본 거래소 관련해서 관계자랑 얘기 나눈 말씀 하고 가셨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때 궁금했던 게 이게 거래소랑 금감원이랑 입장이 좀 달랐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그 밸류업 기준 못 지키면 상폐된다 이 얘기가 두 쪽의 입장 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신 변호사님은 또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얘기 들으셨어요, 혹시? 사실 그 일본 가서 도쿄 거래소랑 미팅을 심혜섭 변호사랑 저랑 같이 했거든요. 같이 이제 일본 갔다 왔는데. 아, 네네. 두 분이 같이 가셨던 거군요. 그래서 직접 일본 그 거래소에 이 제도를 담당하는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상폐가 맞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 시장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기존보다 상장 유지 그런 규정을 10배 강화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충족을 못 시키면 한간에는 시장 간 강등이 되는 거라고 알려져 있는 게 좀 있는 네.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상장 폐지라고 합니다. 다만 그 유예 기간을 2026년까지 좀 부여하는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상장 폐지가 원칙이고 뭐 회사가 뭐 다른 시장에 재상장을 원하면은 다시 상장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규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정도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좀 뭐 현재 분위기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 상장사가 되면 굉장한 이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대주주 입장에서. 뭐 아시다시피 상속 증여세가 상장사는 주가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상장이 돼서 주가가 저평가되는 걸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원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상장 폐지가 되면은 결국에는 그런 세금도 다 순자산 기준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정말 그냥 페널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그래서 기업 가치를 높이거나 아니면은 상폐돼서 세금 많이 내라 이런 방향도 네. 가능하다고 예. 예,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우리 증시 이제 기업들의 이런 주주 환원이라든지 주주 가치 제고의 방향과는 좀 다르게 미국 쪽에서는 좀 활발히 이미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애플 자사주 매입 소식도 그렇고요. 이런 내용들 좀 살펴주시죠. 예, 그 뭐 애플 같은 미국 회사들은 사실 최근 얘기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과거부터 엄청난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해오고 있었고, 그 뭐 상당수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너무 많이 해서 자본이 이제 네거티브, 그러니까 마이너스 자본인 그런 회사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회사가 너무 안 좋아서 자본 잠식이 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주 가치를 너무 많이 위해서 네. 자본이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애플도 자사주 매입을 뭐 활발히 하는 건 하루 이틀 일은 아니고요. 이게 결국 우리가 자본시장이라는 거에 그런 목적, 자본시장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자금 조달이 가장 큰 이제 목적이지 않습니까? 상장돼 있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자본 조달을 그냥 돈 필요할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특별히 돈을 쓸 데 없는 그런 시기에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한테 환원하는 그런 모습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미국이 원래 이 자사주 매입 쪽에 세금 부과를 안 하다가 작년부터 1%씩 매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뭐 상향 조정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기업들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의 트렌드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걸 늘려가고 있다는 말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예, 뭐 미국 바이든 정부 들어서 그 소위 주주 중심주의랑 이해관계자 중심주의를 이렇게 나눠서 네. 너무 주주만을 위해서 자사주 매입하는 거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세금을 뭐 그런 그 인플레이션 관련한 그런 법안에 넣어서 부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자사주 매입을 통해 창출되는 주주 가치는 단순히 1%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세금은 사실 큰 흐름 앞에서는 네. 큰 뭐 장애물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기업들 사례를 좀 보면 그 자사주 매입을 놓고 뭐 본부장님이 언급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 놓고 또 영풍도 어떤 뭐 제기를 하고 이런 이 얘기가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 자사주 매입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이냐. 좋은 자사주 매입, 나쁜 자사주 매입. 우리가 이 기준을 어떻게 잡고 봐야 될까? 저는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예. 결국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는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어떤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하는 거냐. 자사주를 보통 시장에서 매입을 하는데 그럼 그때 주식을 팔고 나가는 주주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 주식을 팔지 않고 남아있는 잔존 주주, 그리고 팔고 나가는 주주, 이 둘 중에 남아있는 주주를 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사주는 싸게 매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내재가치 대비, 경영진이 판단한 내재가치 대비 주가가 쌀 때 자사주를 최대한 싸게 매입하게 되면 그 남아있는, 팔지 않고 남아있는 잔존 주주의 주당 그런 가치가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좋은 자사주 매입은 이렇게 싸게 하는 거고요. 또 이제 보통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주주들이 막 이제 비싸게 자사주 매입하기를 원해요. 뭐 이렇게 주가를 올려가면서. 네. 그래야지 뭐 좀 주가도 높아지고 본인도 뭐 팔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자사주 매입은 사실 좋은 자사주 매입이 아닙니다. 네. 네. 우리가 또 이제 장을 같이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 기업 거버넌스를 어떻게 개선을 해서 또 좋은 가치를 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좀 기업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최근에 좀 이것과 관련해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인 기업이 있을까요? 예, 최근에 그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는 네. 이제 교육회사가 좀 어떤 주주가치 제고를 잘한 공시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네.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독보적인 교육기업이고 근데 다만
뭐 한 10년 후부터 이제 학령 인구 많이 감소하고 네. 이제 그런 구조적인 어떤 성장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기존에도 주주 환원을 많이 하던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장 평균 대비해서는 네. 많이 이제 해오던 회사였는데 참고로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는 회사랑 메가스터디라는 회사는 이제 네, 별개 다른 회사 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회사는 메가스터디 교육이고요. 그 주주 환원율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약 34% 정도 단기 순이익의 34% 정도 환원하던 거를 6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매입한 자사주는 1년 안에 전량 소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주가에 탄력적으로 또 움직임을 줄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약간 허용된 시간이 있어서 본부장님한테 진짜 또 궁금했던 거를 여쭤보려고 해요. 그 워렌 버핏과의 식사가 원래 그 구매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상당히 액수가 크잖아요. 뭐 몇십억 되죠. 그렇죠. 네. 근데 그 기회를 네 지금 사진으로 보이네요. 지금 오른쪽에서 네. 이제 손을 들고 네.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김 본부장님이 맨 왼쪽에서 왼쪽에, 네. 네 아주 애틋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투자 현인한테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네. 어떤 것이 인상적이었고 네.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저 때가 2017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예. 그때 제가 이제 미국에서 MBA를 하고 있을 때. 버핏하고 MBA 학생들하고 만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운 좋게도 그 수많은 테이블 중에 저희 테이블에 앉으셔가지고 네. 무려 1시간 이상 앉아 계시다 가셨거든요. 엄청 많은 얘기를 하셨겠네요. 네. 그래서 너무 저도 이제 뭐 긴장을 해서 네. 그 모든 얘기가 다 기억은 나진 않는데요. 인상 깊었던 게 전날 책을 두 권 들고 나오셨습니다. 책을 두 권을요? 네, 두 권 네. 들고 나오셨는데 그 중에 한 권이 한국 상장기업 편람이었습니다. 오, 네. 오, 한국 학생들이 많았나요? 한국생은 저 때는 저 혼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그것과 별개로 그냥 관심이 네. 있어서 두 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걸 목격하신 거네요. 예, 그래서 그 책에 대해 설명도 했습니다. 직접 그 뭐 잘 알려진 얘기지만은 버핏이 한때 한국에 투자한 적이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뭐 포스코 네. 뭐도 했었고 이제 그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은 어쨌거나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때 이런 상장 기업 편람을 보는 걸 이제 주로 하는데 네. 누가 이제 이 책을 줘서 봤는데 이렇게 싼 주식이 널려 있는 나라가 있단 말이야라는 이제 그런 발견을 하게 된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그 주식이 여전히 많이 싸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는 참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질문하신 거 있어요 그때? 질문하셔서 답 얻으셨어요? 그때 사실은 뭐 그냥 일반적인 그 뭐 가치 투자 관련된 질문을 좀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핏이 이제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투자를 현재는 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돌아가서 젊은 시절에 돈 얼마 없던 시절의 버핏이라면 어떤 식의 투자를 하겠냐라는 질문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질문은 이번 버크셔에서의 주총에서도 나왔던 질문이고 사실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네. 항상 하는 얘기가 그 결국엔 싼 기업을 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네. 뭐 밸류업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영문 공시 병행 잘할 수 있게 가르쳐주는 그런 방안도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버핏이 다시 한번 또 언젠가 들여다볼 수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고민도 해보고요. 오늘은 김영균 본부장님과 많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